우리 언니가 독하게 살 뿐이지 마음 엄청 여려. 대답을 해주세요. 네. 그래서 우리 언니가 진짜 남자 언니만 시키고 사는 것 같아. 어떻게 보면, 어? 왜? 내 실속은 하나도 못 차리고 다 남자 언니만 시키고 내가 상처받고 내가 그거 뒤처리하고 이러기 바빠. 그리고 우리 언니는 인간관계 하실 때 항상 늘 금전 조심하셔야 돼. 금전이 뭔가 오갔다 하면 내가 나쁜 일이 되거나 아니면 못 받거나 뭔가 관제 엮이거나 그래놓고 또 그거 해결하는 과정에서 나만 시발령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아시죠? 네. 그래서 우리 언니가 희한하게 39부터 38부터 자꾸 금전이 엮이면서 관제 아닌 관제에서도 잘못하면 엮일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인간관계에 있어서 언니가 정리할 사람들은 정리를 해라라고 하는데 이게 그러지도 못하는 사람도 또 있나 봐. 어쩔 수 없이 아닌 것 같은데 끌고 가야 되는 사람도 있나 봐. 그런 건 모르겠어요. 그거는 모르겠어? 네. 이 동거래 이 간에 문제가 생긴 사람 중에 어떤 분들이 있어요? 전에 만났던 친구였는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투자를 권해서 자기가 빌려준다는 그런, 믿었던 게 바보지. 네, 그래서 그냥 저는 빌려서 걔 돈을 했으니까 갚았는데, 네, 갚는다는 식으로 했는데, 그게 저한테 오면서 그냥 그 아이가 중간에 써버리고, 지금 거의 4년째. 근데 그럼 만내 조금이긴 한데, 서른아홉, 에, 서른아홉. 그럴 거예요. 39만. 그때부터 언니 인간관계 조심해라. 동거래 하시면 뭔가 이게 된다. 해놓고 내가 나쁜 년이 되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소리가 나왔던 게 그럼 그전 분의 그 돈의 그걸로 네. 언니 그게 소액이든 고액이든 그래도 진짜 남도 아니고 쪽팔리지도 않나 봐. 그 뭐야 그게. 그래서 언니는 그돈 어떻게 근데 쉽게 나올 것 같지는 않아. 지금 진짜 소액인데 4년째 조금씩 받고 있고 이제 오 요번 주 징글징글하다. 내일까지는 좀 챙겨서 많이 준다곤 하는데 징글징글하다. 에 진짜 빨리 끝내고 빨리 거기 없애버리고 싶지. 네 정리하고 싶지. 그럼 소액으로 받고 있으니까 언니가 정리하고 싶어도 정리를 못하는 전남친이네. 아니 근데 정리는 다 마음 뭐 이런 건 없고 아니, 그러니까 그 연락 에안 하고 싶고 이제 쳐다보기도 네네 싫은데 내가 이제 정리해야 되는데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했잖아. 그 사람이 그 아, 사람이야, 아, 네네. 그러면. 그냥 친구 관계였으면 뭐 정리하고 자시고 뭐가 있겠어. 근데 정리를 해야 돼. 아닌 건 아니고 끝났어. 네. 근데 그것 때문에 연락을 계속 주고받아야 되니까 얼마나 언니가 천불이 나고 속이 타겠어. 짜증이 나고 미안하기도 하고 여기다가. 근데 이제 조만간 정리는 되겠지만 한꺼번에 아까 뭐 언니가 말하기 전부터 한꺼번에 안 나온다 이 소리가 나왔고 그거는 그냥 시간이 해결해 줘야 되는 문제인 것 같고 우리 언니가 두번 다시는 이제 남자든 누구든 동거래 안 했으면 좋겠다. 진짜 안 하는데 거기 처음 한 거예요, 진짜. 왜 그래? 어? 네, 저도. 앞으로도 누구든 됐든 간에 동거래 절대 하지 마시래. 진짜 정말 네네. 단돈 그냥 10만 원 빌려주고 10만 원 줘버려 그냥.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너 그래 가져 그냥. 너 맛있는 거사 먹어 줘버리고 신경 꺼야 우리 언니가 속 편하게 살수 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적어주신 게 남자친구라고 해서 적어주시긴 했는데 우리 언니가 이 분한테도 쉽게 100%다 마음 열지는 못한 듯이 보여. 뭔가 모르게 내가 그 전에 그냥 힘듦이 있어서 그랬는지 나도 모르는 내 마음에 벽이 있는 것처럼 난 보이거든요. 제가요? 상대가 아니고? 언니가 그래서 다 모든 거를 보여주지를 못하고 있어 우리 언니가. 그러므로 인해서 이 분도 또한 다 같이 이렇게 쉽게 다가오지를 못하고 있노라. 그래서 사실상 우리 언니가 결혼을 끊고 있는지 아닌지는 나는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관계 또한 뭔가 발전하면 더 좋은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멈춰 있듯이 보여.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언니는? 그냥 좀더 발전이 되고 싶어? 네. 근데 우리 언니야부터 더내 진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대. 충분히 보여준 것 언니 같은데. 입장에서는. 네. 근데 이 상대방에서 느끼기에는 그렇지 않대.
그리고 우리 언니가 애교가 있는 성격은 아닌가 봐. 응. 약간 그냥 네. 내가 좀 멋져 보여야 되고, 내가 조금 울고 자야 되고, 뭔가 그런 틀이 좀 있는 사람인 듯이 보여. 근데 이 남자분은 그런 면에 있어서 언니가 허물을 자기한테 벗지 않는다. 좀 뭔가 아직까지 뭐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면도 또한 나는 있어 보여요. 그렇다 보니, 그러니까 정말 편하면 쌩얼도 괜찮고 방구도 끼고 트름도 하고 막 진짜 모든 모습을 다 보여도 사랑스러워야 되는데, 우리 언니는 항상 그냥 갖춰져 있는 사람인 듯한 상대방이 그렇게 느낌을 받는 것 같아. 근데 서로가 좀 그래. 근데 그런 거는 조금 자연스러워지긴 아, 했거든요. 이제 좀 자연스러워졌어? 예. 근데 그런 것들이 조금 더 편해지셔야 될것 같아. 불편하다고는 얘기하더라고요. 그냥. 아직까지는 이게 정말 내 사람인 것 같은 느낌이 없는 거야. 내 사람이어야 되는데, 내 사람인 것 같은데도 어느 행동 보면 아닌 것 같고, 막 이런 것들이 있어. 그래서 더 발전을 하기가 좀 어려운 거고, 솔직히 말하면 둘다 성격이 까다로워. 그래서 예민하고 까다롭고. 그리고 좀이 과거가 있는 친구라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좀아 언니가 아니 이 친구가 이분이 더 예민하고 아니 더 과거가 있어서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상처 안 받고 싶어서라든가 아, 이 사람이요? 보여지는 모습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더 그런 면이 없잖냐 있기는 하지만 그냥 그런 거 저런 거 듣는 것 내가 귀로 듣는 거 말고 그냥 내가 봤을 땐 서로가 편하지만은 않다 아직까지는. 더 관계 발전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면 나부터라도 조금만 더 언니는 다 보여준 거난다 보여준 거 같은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상대방이 그렇게 못 느끼면 언니도 뭔가는 덜 내려놓았다는 뜻이야. 왜? 왜 우리 여자들 있잖아. 잘 보이고 싶고 막 잘하고 싶고 하면 좀더 꾸미고 갖추려고 하고 막 애써서 잘하려고 하고 더 노력하고 하잖아. 그런 모습이 아닌 정말 편안한 모습을 좀더 보여주셔야 근데 빨리 될것 같아. 거의 같이 지내서 편한 모습 맨날 보거든요. 그럼 근데 놀래고 마음이 왜 그래? 누가요? 저요? 아니, 이두분 다. 뭔가 이게 벽이 있어. 그러니까 그런 거 말씀드려도 되나? 예, 이 말씀해. 친구는 한번 갔다 온 친구고, 그러니까 그게 얼마 안 됐고, 그래서 자기는 조심스럽다고 얘기를 하고, 저는 계속 그게 신경이 쓰이고 그래서 이해가 돼. 이러나? 그런 걸 수도 있지. 심리적인 작용일 수도 있지.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같이 있고 편해도 서로가 진짜 편한 모습을 다는 못 보여주는 거야. 왜? 이분은 실패하고 싶지가 않고 언니도 한번 과거가 있으니까 나는 아닌데 라고 하는 마음이 어느 정도 조금 있으면서 잘 하고 싶은 거야, 더. 그렇기 때문에 서로 그런 잘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크니까 다 보여줘도 무당눈에는 그게 다가 아닌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어. 근데 그걸 좀 허물면 그래도 같이 갈수 있다. 근데 서로 고집이 좀 솔직히 세. 자기 주장들이 너무 세. 근데 지금은 연애한 지뭐 6~7개월 정도, 뭐 반년 정도 이 정도밖에 안 돼서 그 고집들을 내세워도 서로가 좀 이해해 주려고 하고 그래 들어주려고 하고 하지만 솔직히 둘다 불같은 성격 가지고 있거든. 응? 무슨 말인지 알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 또한 두 분이서 점점점 만나면서 만날수록 서로 그화 내고 화 참고 내 주장 내세우고 들어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잘 맞춰 가면서 연애 생활을 해야지 결혼까지 가겠다라는 마음을 먹을 수 있고 우리 언니 혼자만 보자면 어쨌든 2년 후에는 면사포 쓰는 게 보여. 너무 멀었어. 너무 멀지만 그 전에도 할수 있는 거야. 그래서 얼마 전에 사주를 봤는데 이 친구가 내후년이고 저는 내년쯤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내년인데 자기는 2년 뒤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거를 굳이 시기를 똑같이 맞추려고 하지만 언니는 이미 들어와 있으면 언니로 인해서 더 빨라질 수도 있는 거고 언니 거를 지나쳐서 이 사람이 있으면 같이 있으면 이 사람 때문에 그때 결혼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1년은 반년 정도는 앞뒤로 보셔야 돼. 6개월부터 1년 반까지. 무슨 말인지 아시죠? 2년이면 횟수 2년이 될 수도 있고 꽉차 2년일 수도 있으니까 앞뒤 정도 어느 정도는 봐줘야 돼. 그리고 한 달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6월 달이야.
언니 이번 달에 시집 가게 내라고 하면 5, 6, 7은 봐야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죠? 정확하게 6월 달 맞는 경우도 있지만 빠르고 조금 느릴 수도 있는 거야. 사람인지라.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우리 언니가 일하는 데 있어서는 어쨌든 그동안에 내가 쌓아왔던 게 어느 정도는 있어. 네. 커리가 좀 있어. 커리 우먼처럼. 솔직히 결혼 안 하고 살아도 언니는 산 지장 없대. 아, 네. 막말로. 네. 근데 그래도 나도 여자니까. 한 번은. 결혼하고 내 가정 꾸리고 싶고, 그 가정 안에서 행복하고 싶으니까, 또 다행히 언니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요번 연애를 좀 잘하면 부부 연까지는 갈 수 있겠다. 근데 그 과정에서 언니네들이 서로 잘 맞추지 않으면 또 찢어질 수도 있어. 그러니까 내 남편이다라고만 완벽하게 생각하면서 행동을 하면 언니가 상처받을 수도 있는 변수가 또 있을 수 있거든. 그러니까 그걸 아셔야 돼. 왜 이분이 아싸리 언니한테 오기 전에 이미 상처를 받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치유가 되고 언니랑 어떻게 합의가 맞아서 어떻게 조율할지 모르는 거야 그거는. 근데 그거는 언니의 능력과 이분의 능력으로 인해서 이제 서로가 합의를 붙여야 돼. 맞춰 가야지. 네. 서로가 합의하에. 네. 그 과정만 있으면 일적으로 언니 이제 앞으로 승승장구할 거, 더 인정받고 더 올라갈 거야. 그게 제 큰 고민이었거든요. 이 직업에 그 대한. 작년이라던가 재작년에는 뭔가 될 듯하면서도 안 되고 밀리는 것 같으면서도 내가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뭔가 긴가민가 이런 시간들이 중간중간에 있었다라고 하면 이제 올해부터는 언니가 더 나아가고 더 영역을 펼칠 일이 있대. 도대체 난 무슨 일 하는지 모르는데 내 영역을 더 펼칠 일이 있대. 그렇기 때문에 일적으로는 솔직히 남자 제쳐놓고 보면 언니는 괜찮아 이제. 왜? 아니 그게 제 고민이었거든. 아, 더 잘 될까? 아니 내가? 경력이나 이런 게 많은데 그런 게 더 오히려 마이너스, 나이도 많고 그렇잖아요. 마이너스 되고. 오히려 언니가 그동안 쌓아왔던 게 빚을 못 바랬다면 이제는 그걸 가지고 빚을 볼 거고 내 영역이 펼쳐질 거래. 그러니까 일적인 부분은 언니가 지금 하는 것처럼 그 마인드만 놓치지 않으면 잘 될 거고 여기서 소홀해, 남자 때문에 소홀해지면 안 돼. 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언니는 일 놓으면 언니 시체야. 막말로. 나라는 존재는 내가 결혼을 하고 가정이 있고 아이가 있어도 언니는 일을 놓지 않으셔야지 언니가 숨쉬고 사는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일 잘 될 거고 잘 가지고 갈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사람 만나는 데 있어서만 언니가 상처 안 받았으면 좋겠어. 네. 희한하게 언니가 사람한테 정주고 하면 상처 받아. 많았어요. 진짜. 모든 걸 내 일을 조금 뒷전으로 하고 남자한테라도 뭔가 사람들한테라도 좀 하면 희한하게 상처 받았거든. 근데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말고 일을 열심히 하면서 같이 뒷받침되면서 이렇게 같이 가야 언니는 이것도 행복해. 이것도 행복하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그러니까 일을 놓치는 마요. 언니 어떻게 보면은 그게 속 편하게 사는 길일 거야. 일은 계속 할 생각은 있고. 네. 하셔야 돼. 그래야 언니가 행복해. 그리고 너미 벌어다 주는 돈 바라지 마요. 그냥 같이 벌어서 같이 합심해서 모아가면 너무 좋겠지만 우리 언니 사주는 이분을 욕하는 게 아니라 누가 됐든 간에 내가 같이 벌으면서 내가 차라리 내가 먹고 살면 속 편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너무 공감해. 너무 공감해. 그렇게 보시면 되면 되는 거야. 그리고 뭐 그 재물이나 이런 것도 재물운이 있으니까 내가 언니한테 그렇게 말을 한 거지. 그 언니가 내가 아까 말했듯이 39, 뭐 38, 그 상간에는 굉장히 큰 힘듦이 있었고 막 했을 거예요. 네. 근데 그 시기에 다 어떻게 보면 내 인생의 반의 안 좋은 건 다 액땜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앞으로 올해부터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오히려 나를 더 좋아줄 거고 나를 더 예쁘게 볼 거고 언니 스스로만 의심만 안 하면 앞으로 더 뛰어나갈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